카페 오랜만에 오랜만에 술방이다 그죠? 맛있겠다. 소주는 저번에 팬분이 선물로 주신 짠 사과주. 이름이 사랑할 때네. 사랑할 때 나는 사과주입니다. 오 냄새 쫀다. 맛있겠다. 그리고 술잔도 저번에 팬분이 선물해 주신 짠 망고 술잔. 귀엽죠? 망고 들어있는 술잔입니다. 오 냄새 약간 약간 와인 같으면서도 뭔가 사과 식초?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네. 짠 망고가 술에 담기겠다. 귀여워. 반신욕 하는 것 같아. 짠 술로 목욕하는 것 같아. 너무 귀엽다. 근데 뭔가 까득 따르기가 좀 약간 미안해지는 술잔이네. 약간 요 정도 담으니까 반신욕 하는 느낌이긴 하네. 귀엽다. 오랜만에 저번에 보내주신 술도 있고 해가지고 술이랑 술잔이 있어서 술먹방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겁나 달아. 오 깜짝 놀랐어. 엄청 나네? 별로 안 달 줄 알았는데 사과 주스 같다. 맛있다.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망고가 담겨있는 게 너무 귀엽다. 약간 매실 느낌도 좀 나요. 되게 달다. 달아. 망고 반신욕 하는 거 너무 귀엽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TMI. 망고는 태어나서 목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냄새 안 나요. 신기하죠? 라란 먹어야지. 맛있겠다. 뭘 찍어 먹을까? 이거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네. 근데 기본도 간이 돼 있을 것 같긴 해. 짠. 맛있다. 기본 간이 돼 있네. 소스는 그냥 소스 맛인데? 소스는 소스한 맛이네요. 요거는 고추장 소스인데. 고추장 소스는 고추장 맛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여기는 계란이 없네. 제가 딱히 계란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없으니까 또 서운하네요. 맛있다. 짠 망고랑 계속 아이컨택 하겠는데? 망고 짠. 진짜 달다 이거. 럭키박스 뭐냐? 1, 2, 3, 4, 5 중에 내가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만 원을 상자 다섯 개 이제 랜덤으로 넣어놓고 이제 제가 그걸 고르면은 그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상자를 어떻게 보이게 하지? 일단은 골라볼까? 아 이렇게? 제가 두 번째 거 골랐거든요?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얼마야? 뭐 나올 것 같이 그래 놓고 나올 것 같이 그래 놓고. 그래서 1,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A가 아니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000원은 어디로 가는 거야? 9,000원은 다시 가져가시는 거야? 본인이? 그런 거야? 좀 꼴받네. 이번엔 1, 2, 3 중에 하나네. 2번. 고추어도 2번. 이번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펙트가 나올 것 같이 그래놓고 안 나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낚시 이펙트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와? 이거 만 원인데 내가 계속 천 원만 가져가가지고 가성비 좋아.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내가 계속 2번을 고른다 그랬는데 2번에 과연 넣어놓으실까? 왜 2번 간다. 날 주고 싶으시면 이제 2번에 넣어놓으셨을 거야. 2번 간다. 다르다! 다른 것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역시! 저를 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이거 소신대로 안 했으면은 바로 또 1,000원! 여기서도 가차를 하게 되네. 고맙습니다. 재밌네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이거 돈으로 이렇게 가차를 하는 시스템이 생겼네. 만원 당첨된 기념으로. 또 하셨네? 오케이, 딱 기다려. 이제 2번 안 고를 줄 알고 2번 넣었다? 인정. 딱 봐도 2번이죠? 간파 당했죠 그냥? 바로 그냥 넣고 싶죠? 간파 당한 건 나였고. 넌 도박하지 마라. 제가 이래서 건전하게 삽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건전하게 돈 법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바로 그냥 넣고 싶죠? 바나나 TV. 근데 술 먹을 때 김 먹으면 좀 안 좋은데. 뭔지 아세요 님들? 나중에 맞아. 되돌아 나올 때.
되돌아 나올 때 약간 유관상 좀 안 줬으면 경험담이냐고요? 글쎄요. 그렇지만 경험담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네요. 그거랑 또 이제 왜 이런 드러운 얘기하고 있지? 한 번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이제 되돌아 나오고 나서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속은 너무 안 좋은데 해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빠삐코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빠피코는 되돌아 나오실 때 초코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북하지 않아요. 근데 색깔도 초코색이야 근데. 그리고 또 한 번은 파워에이드로 해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되돌아 나오실 때 파란색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파워에이드로 해장을 하면은 위로도 파란색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는 이야기. 아 어쩔 수 없다.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옛날에 5호선 이제 종점이 방화역이거든요. 맨날 거기서 깼었어. 근데 또 스스로 깬 것도 아니야. 이제 자고 있으면은 뭐야 그 영무원이 와가지고 깨워요. 아가씨 일어나 잡았는데 일어나 종점이야 하면서 이제 차 없어 이제 내려 하면서 이제 그 역 자체가 이제 다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내리라 그래. 종점이라고 이제 깨워요. 차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조배터리의 개념이 없었어요. 저 20살 21살 이럴 때는. 아 되게 세대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근데 보조배터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꺼졌고 막 연락할 때도 없고 그 상태로 이제 방화역 한 12시 넘어서 막 1시 막 이럴 때 방화역에서 깬 거야. 이제 배터리 없으니까 이제 집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편의점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편의점 그냥 그 주인인지 모르겠어. 알바 아니었던 것 같아. 아저씨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술 겁나 취한 상태로 이제 아저씨한테 저기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저씨가 전화를 쓰려면 돈을 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야. 이거 전화 못하면은 나 집 못 가고.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저씨가 돈 내고 쓰라 그래가지고 울었거든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이제 우는 거 보고 이제 어휴 미안해 학생 여기 전화 써 하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지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공덕역인데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여기 방화역이에요 이래가지고 아 방화역이래 방화역인데 차가 끊겼어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방화역 어디 편의점이라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아유 못 살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차 타고 데리러 오시죠. 그랬었지. 등짝 많이 맞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서 상관없습니다. 많이 맞긴 했지만 뭐 대학생 때는 그랬다. 병병병이랑 나중에 병병병이 훨씬 세죠. 아닌가? 비슷한가? 약간 나도 그렇고 병병병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술 마시면은 취하잖아? 취한 티가 안 나요. 되게 멀쩡해 보여. 되게 사람이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끊겼어. 네덜란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술주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증언에 따지면은 저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는 되게 멀쩡해 보였대. 네, 아직도 창피하다. 다음에 해리슨 얼굴 어떻게 보냐. 해리슨한테 굳이 가가지고 저 취했어요 하면서 영어로 막 그랬다는 거야. 아씨 그래가지고 아 다음엔 좀 조심해야지. 아 개뻘 때도 다음에 조심해야지 그랬다고? 그래 아씨 왜 자꾸 애들이 있을 때만 그러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일 취했을 때는 네덜란드 때고요. 그 전에 가장 취했을 때는 이제 애들이랑 강화도 갔을 때거든. 갯벌 갔을 때. 근데 그때는 애들이 또 영상을 찍어놨어가지고 제가 저의 무의식인 상황을 이제 제가 봤어요 영상으로. 재훈이가 다 찍어놨더라고. 근데 전혀 멀쩡하지 않던데. 미친 사람이던데. 나 깜짝 놀랐어. 와 내가 이런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애들한테 야 나 렌즈 빼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렌즈 조금 갖고 오라고 막 행패 부리고. 아 근데 그거는 또 아실님한테도 했었어. 아 이거 나 술 버릇인가 봐. 어떡해. 이제 어쨌든 렌즈를 끼고 자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술을 마시면은 렌즈를 빼야 한다고 말해. 주사가 이제 렌즈 빼기. 렌즈를 빼고 자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애들한테도 이제 렌즈 빼야 된다고 이제 렌즈를 그러고 뺐어. 근데 렌즈를 뺐는데 뺀 걸 기억을 못해. 그래서 렌즈를 뺐는데도 야 렌즈 빼야 된다고 하면서 또 애들 괴롭혀. 이러면은 아니 누나 아까 렌즈 뺐잖아요 이러면 어? 그래? 하면서 내가 렌즈를 뺐어? 하면서 까먹어 렌즈 뺀 거를. 아니 그 영상을 보면은 내가 끊임없이 I'm free라 그래요. 난 자유다 하면서 계속 I'm free 하면서 누워 자고.
어, 나 영어 말하기 주사인가 봐. 그래서 I'm free, I'm free 하면서 눕는 그 영상이 있어. 네. 뭐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술 버릇을 나열을 하고 있죠. 그거 말고는 최근에는 술을 그래도 좀 많이 조절해서 먹어가지고. 혹시 이쯤 돼서 노래 일받다 가능한가요? 12시 반에 하자. 저거 노래방. 아니 미리 신청해 주실래요? 내기의 캔디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아, 내기의 캔디는 진짜 언제적 노랜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불리고 있냐.